전 짜파게티 파. 네, 저는 국물 파. 네. 진짬뽕. 네.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저희끼리 먹기면. 그거 우리 여보 우리 반찬 갖다 줘서 맛있게 잘 살아. 진짜 짜장면 좋아한다 너. 짜장면 너무 좋아하죠. 아, 네. 그렇구나. 짜파게티랑 돌멍게랑 한번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. 튀지 마, 튀지 마. 응. 이제 이렇게. 잘 먹는다 진소희. 저는. 근데 진짜 해산 많이 성게에 기... 아우씨 안 잡힌다 이게 성게에 김에 먹어야지 더 예뻐 어때요? 그렇게 해서 더 예쁘려면 어떻게 하려야 되는데 최고 일식집에서 먹는 이 한 점에 한 만 원씩 하는 그런 초밥을 지금 먹는 느낌입니다 빨간 번개 빨간 번개를 초장에다 쫙 찍어가지고 짜파구리랑 짜파게티랑 아 진짜 좋아 안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진도이. 진짜 맛있어요 진짜 잘 먹네 아 진짜 맛있는데 돌멍게가 진짜 한 병 드릴까요? 나 어제 술을 많이 마셔갖고 아 이거 진짜 술이랑 안 먹어야 되는데 멍게는 이제 짜파게티야 라면 아니야 너무 맛있다 짜파게티 문어 넣은 거북선 넣은 라면 네 개 일단 라면이 퍼지니까 맛있겠다. 아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문어. 와, 대박. 저 참기름에 다진 마늘 넣고 이렇게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. 이게 솔직히 한 그릇 좋아. 한 개. 이 한 접시 한 개씩이다. 이 큰 거거든요. 얼굴만한 거. 겉에 이렇게 있잖아요. 이걸 살짝 뜯어야 돼요. 중간에 살짝. 이야! 너무 작다. 건면? 너 확실히 살짝 데친 게 맛있네. 안 돼. 와.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살짝 데친 식감이 더 좋네요. 나 이거 라면 계속 먹을래. 너무 맛있어. 나 흥미해야 돼 진짜 이거는. 너무 많아. 맵지. 생굴! 생굴도 사왔잖아요. 약간 5,000원치 생굴! 너무 탱글탱글해! 첫 번째 알! 굴찜!
배추에 싸서 고추장과 막장과 마늘 이번엔 깻잎 맛있다 깻잎에 마늘 제가 또 무채를 좋아합니다 무채 항상 몇 개 가서 먹는 거잖아 아, 몇 점 안 남으니까 조금 약간 아깝다. 아,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진짜 맛있다. 보리새우 해야 되는데 네, 보리새우입니다. 네. 여기 있는 내장을 쭉 우와~ 이렇게 내서 좀 자, 원래 이런 거 잘하니까 네. 이렇게 해서 바로 드시면 되는데 네. 사실 근데, 저는 내장 딴 적이 없어요. 오돌이 먹으면서 그렇죠. 저는 그냥 먹겠습니다. 저는 이런 식 내장 따는 시간도 아까워요. 이렇게 통째로 먹는 플렉스 뭔가 보여주지도 않았어. 안 들어. 아 미쳤다. 있는데 저희는 진짜 없어서 못 먹기 때문에 아 언니 나 진짜 한 잔 하고 싶은데요 네 진짜 이런 제철 음식을 먹어주셔야 진짜 건강도 좋아지잖아요 진짜 야 초장 말고도 다른 데도 찍어 먹고 싶다 야 아 나 너무 웃기네 우리 정면 진짜 먹을 것만 얘기해 네 너무 맛있다 진짜 대박. 미치겠어. 아 너무 맛있다. 아 이거 보고 사람들 너무 먹고 싶어서 줄 서는 거 아니야? 안 드셔도 돼요. 비타민 챙겨 드셔야 되겠지만은 제철 음식만큼 몸에 좋은 게 없다. 이거는 진짜 아니 이거는 살도 안 찐대요. 술도 안 취하고. 짠! 오케이. 맛있겠다. 저는 이번에는 간장, 진짜 초밥처럼 간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간장. 너무 진짜. 한번 먹읍시다. 간장, 저는 같아요. 초장. 향기. 간장 어때요? 너무 맛있는데?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. 드실 줄 아시는 분은 이거 제일 좋아해요. 맞아요. 살짝 고추장을 찍어서. 너무 맛있다. 전복. 너무 맛있다. 정국. 와. 굴멍게. 오늘 두 개 딱 손을 땄는데. 와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네, 고추가. 초장이 아니라 고추장을 찍었어요. 고추장이랑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어? 응. 나도 먹을래. 구독과 좋아요.
진짜 잘 삼겹살. 당이 진짜 맛있는데? 역시 합녀빠 솥이야. 자연사 홍합 알입니다. 왜 이렇게 맛있어? 근데 진짜 와 너무 맛있는데? 이제 이거 먹어볼게요. 전복 내장. 그냥 이게 참기름 좋아하거든요. 내장을 그냥 참기름에. 아,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나도 안 비려. 그리고 이제 전복을 먹어볼게요. 전복 버터구이. 와, 식감 어떡할까. 지금까지 요즘 해녀 정민 소희였습니다. 구독!